아침 시간이 됐다 그러길래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박용찬을 만났습니다. 저는 KBS 9시 뉴스 앵커를 했고, 박용찬은 MBC 9시 뉴스 앵커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알죠. 아는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아, 이거 억울하다고. 이건 내가 분명히 봤는데, 전에 찍어 놓은 것과 다르다고 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사진이 다르다는 거죠. 사진을. 기억이 다른 거. 뭐냐면, 이저 문고리에 테이프를 막 이렇게 저 돌려서 감아서 그 가운데다가 봉인을 찍었습니다. 봉인을 찍었으니 이렇게 막 감아 놓은 것에 대한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분명히 이렇게 V자 갈라진 게 있었다. 이 예. V자 갈라진 거. 요 부분이 보이진 않더라. 분명히 달랐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사진을 못 찍게 하니까 전에 있던 사진만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진이 있어. 있어요. 누가 예. 찍은 게 있어.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것만 보시면 알아요. 뭐지? 달라요. 예. 두 개가 완전히 다르대. 달라요. 예, 그걸 맞춰 놓으려고 막 했는데 맞춰지질 않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다시 또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진을 보고 만들라고 해도 사진 두 개만 보면 이건 분명히 손을 탄 겁니다. 근데 잘못된 게 손을 탔기 때문에 무효! 지금 할수 없습니다. 이건 저열 수도 없고 끝입니다. 이걸 어떻게 엽니까? 라고 했었어야 되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그렇게 말입니다.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그 전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150, 평량 150g짜리가 나왔죠. 이쪽에 150g짜리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게를 쟀는데 100g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의심이 가는 거죠. 무신불입.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신불입이에요. 그 전날 그 얘기를 듣고 바꿔놓지 않았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들어가는 그것부터 사진을 탁 우리도 찍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문을 열면 찢어지게 돼 있는 그 저기 문 틈에다가 테이프를 쫙쫙 붙여서 거기다가 다이 저기 도장을 찍고 그 하나하나를 다 남겨놨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씩을 보면서 연수를 할때 하나하나씩 보면서 뜯고 확인을 다한 다음에 아 이게 맞는다 이래서 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막 했는데다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는 위조하기 더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딱 붙여놓은 거는 다음 사람도 딱 붙여놓고 도장을 찍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막 돌려서 꽝 찍으면은 그 모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모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제 그러면 공개한 그 인천 저 영등포 우리의 가수고요. 전후의 사진은 왼쪽 거는 박용찬 후보가 제공한 거고 오른쪽 거는 누가 제공한 겁니까? 관계에 따진 건데. 아, 그거는 우리 쪽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고 찍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예. 않고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변호사가 좀 찍은 찍었을 거고 것 같아요. 하나는 박용찬 후보, 그러니까 들고 있는 거예요. 박용찬 후보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예. 이렇게 들고 있는데 뒤쪽 배경에 그게 보이도록 그래서 예. 비교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두 개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내가 두 개를 붙여놓은 겁니다. 비교하기 쉽게 크기도 좀 맞춰서. 근데 방향은 좀 다르죠. 하나는 이렇게 해놨고 하나는 위에서 봤으니까 방향이 다르지만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뭐 각도라든가 종이가 올라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이를 못 느끼진 않습니다. 두 제가 개로 민경욱 달랐습니다. 저 대표가 올린 페이스북에 글을 보고 또 사진을 그냥 딱 보자마자 이 사람들이 손을 댔구나. 그렇게 느끼셨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천 연수를 재검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통과를 할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기했는데 역시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보통 참 똑똑하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대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띄엄띄엄 10월 달에 하나, 12월 달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기간에 있는 것을 또 손을 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그게 개연성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이제 다 손을 댈 수밖에 없다. 뭐 이번에 영등포을 같은 경우도 보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얼마나 손을 잘 대놨는지 이상현상이 전혀 없고 관외 사전투표는 엉망진창인데, 이제 관외 사전투표까지 손을 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대표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8월 10일 날 청주 상당구에 재검표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연기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코로나는 하루에 한 명 죽는 병입니다. 어제 봤더니 여섯 분 돌아가셨더라고요. 얼마 100명 중에서 여섯 명이 돌아간 게 아니고 5천만 명 중에 여섯 분 돌아가셨어요. 5천만 명 중에 매일 교통사고로 13분이 돌아가시고 매일 자살로 30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6명, 1명 이렇게 돌아가시는 병 때문에 이 재검표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8월 10일과 10월 1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정순이 의원직을 사퇴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윤곽근 후보에 이제 대응한 사람. 올라온 사람. 예예. 예. 예, 윤곽근 후보의 지역구에서 윤곽근 후보를 이기고 당선이 된 정정순 후보가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뉴스는 뭐예요? 재선거. 재선거에 누가 나올 것이다. 재선거가 언제 될 것이다예요. 여러분, 재검표는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재검표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재검표는 날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러긴 뭘 모르고 그래. 자, 법원 행정처에서 그걸 다 재판의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언제 재판을 하고 이런 게 나와요. 김상환이가 하죠. 김상환이에요. 김상환이가 뭐예요? 제 특별 2부에 있었던 대법관이에요. 계속 뭉개했던 사람이죠. 대법관이 8월 10일 날 했으면 재검표를 하는 건데 이걸 10월 1일로 갖다 놓고 그 사이에 재선거의 이유가 만들어졌어요. 이래도 정의롭다고 하시겠습니까? 정의롭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재검표를 해서 나온 것들이 많죠. 150g 평량도 그렇고 이 저 도장 찍은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아, 그런데 다음번에는 그런 게 이제 없어져요. 물론 수법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확인한 거로는 어디는 뭐를 가르고 어떤 건 표를 갈고 어떤 건 뭘 하고 이게 다 달라요. 다른 게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150g 사람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가 그냥 확 기습적으로 재가지고 이게 평량 150g이라는 걸 나타냈는데 인천에서도 뻑뻑뻑뻑 걸리던 게 예? 저 양산에서도 뻑뻑뻑뻑 걸리던 게 어떻게 영등포 의뢰서는 샥샥샥샥 하고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재봤더니 100g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저스티스가 사라진 거예요.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정의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할 대법원 판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법관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대법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이렇게 존경하는 공 박사님 같은 분, 이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도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경찰관들도 있고 검사들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중앙선관위에 계신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이번 부정선거의 양상을 중앙선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알고 있어요.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고 이거 이상하다. 왜 우리가 여기 접근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나? 이래서 이건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난파선에서 뛰어내리세요. 난파선에서 뛰어내리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허물어져가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린 영웅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있어야 해야 할 일들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대법관이라는 자들이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다면 그 책임이 더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이 있는 자리에서 이 거하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그런 이 구멍들이 필요한 겁니다. 구멍들. 예? 우연같이 보이는 그런 예? 봉투에서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다가 우리가 뭐 봐야 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대법관이 그냥 한번 봐. 그냥 뭐 보여주면 되잖아. 이래서 이게 만약에 위조된 걸 우리가 우리 눈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면은 이건 또 신의 뜻입니다. 그렇게 감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 정의로운 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